그래서 보면은 네, 다 번쩍이게 잘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과제를 다 수행을 하셔서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우리가 고스트레이를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. 작업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그 고스트레이를 이펙트 액터를 만들어 놓고 노티파이를 아예 생성을 해버려서 그 노티파이에서 편집을 해서 다 같이 쓸수 있게 만들어 봤고요. 고스트레이를 이렇게.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액터에 아예 고스트 트레일의 컴포넌트를 포저블 메쉬의 컴포넌트를 아예 박아놓고 그거를 계속 호출해서 쓰는 식으로 쓸수 있겠죠. 그렇게 하면 단점은 모든 캐릭터의 그 포저블 컴포넌트를 다 박아야 되니까 그게 단점이죠.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뭐 노티 파이를 이용한 뭐 파지클로 할 수도 있고 나야가라로 이렇게 메쉬 모양을 뜰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만의 또 필요성이 그 메쉬를 본뜬 포즈 메쉬가 필요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레퍼런스대로 그 형태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. 이번 강의는 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